아이고야. 오빠 나랑 얘기 좀 할래요? 지금 좀 화났다. 좀 화났어. 재율이 어린이집에서부터 느낀 건데 지금 좀 섭섭해. 너무 내가 유난이라는 듯이 계속 그런 느낌이 들어서 속상해요 좀. 좀 서운하지 당연하지. 우리 앤데. 아기 때 다 뭐 발레도 배우고 뭐 태권도도 배우고 피아노도 배우고 하는 거지. 그냥 유치원에서 재밌게 놀고 발레 배우고 그 정도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거지 오빠는. 재율이가 나중에 커가지고 왜 이제 와서 시키냐고 이렇게 후회하는 것보다 할 때 제대로 나는 즐겁게 했으면 좋겠는 마음이거든. 아니 나는 지금 미나 씨가 말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니야. 특히 이런 예체능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빨리 시작해야 돼요. 발레리노가 되고 싶어 하면은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럼. 발레에 대해서 오빠도 모르잖아요. 나도 모르고. 그렇지. 같이 배우면서 공부도 하고 오빠가 관심을 좀 더 가져주길 바래 나는. 그래서 오빠도 그러면은 앞으로 좀 노력해. 난 이게 좋은 게 부부가 지금 저 정도면 저 대화가 되는 거야. 맞아. 그리고 딱 결론이 뭐야? 노력해 볼게 딱 이래주잖아. 그래. 당신은 그런 말을 한 줄 안 하고 그냥 방으로 들어가.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안 했어? 이거 누가? 이거 누가? 누가? 와 대박. 관둬, 관둬. 이렇게 우리는 싸우는데. 가자. 안녕하세요. 여긴 어딘가요? 발레 배우고 싶으려고요? 발레 하고 왔나 봐. 네, 오빠. 발레 배우고 싶고요? 네.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제가 재율이와 함께 했던 거, 쌍둥이와 함께 했던 거가 다 제가 좀 의욕적이었던 모습이었는데 아빠도 의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재밌게 하면은 우리 재율이한테도 좋은 영향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치. 오빠를 데리고 왔어요. 잘했다. 사실 저는 좀 발레에 대해서 되게 잘 모르기도 하고 좀 관심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라도 안 오면 뭔가 통통이가 많이 삐칠 것 같아서 착하다. 가볍게 또 찾아왔습니다. 착해. 아빠 착하네. 노력하는 게. 오빠 그럼 재율이랑 먼저 일단 입고 나와. 응? 내가 준비한 게 있어. 일단 이거 입고 나와요. 야 옷 약간 불안하다. 당신이 개그할 때 입은 쫄쫄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이건 예술이에요. 예술로 입은 옷이기 때문에 그거를 왜 인식을 딱 나왔을 때 웃지 마. 그럼 딱 나왔을 때 웃지 마. 제가 왜 웃어요? 문 열어도 돼요? 짠, 일로 오세요. 오, 오빠라, 우리 재율이. 이거 그거. 빌리 엘리엇. 저 신발까지. 엄마랑 같이 아빠 기다리고 있어. 아빠도 발레, 이거 발레 옷 입고 나온대, 아빠도. 네, 저 다 발레 입었습니다. 자, 아빠 나오기 싫어할 것 같아. 아, 사실 저는 그냥 의상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쫄쫄일 줄은 진짜. 몰랐어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러웠고 아 좀 부끄럽더라고요. 아빠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아빠 나왔다. 아빠 무슨 일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드라마 얘기. 그래서 위를 박스로 긴 걸 입었잖아.